민이가 오늘이 91기랑 93 프린트다. 프린트 밖에 준비돼서 챙겼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뜻은?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다. 매우 이상한 laws가 있다. There are 다 어디에? 미국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네. 자, 중1 때 매우 중요한 게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배울 게 인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뭔 설명을 조금 할 거냐면 이 there라는 단어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는 얘기를 할 거야. 제일 먼저 I go there 할 때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거기에, 이때는 거기에 라는 뜻이야. 근데 there가 be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와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우리는 이것도 해석할 때 이것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이것도 있다라고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다른 거 is를 써야 하는 상황과 are 써야 되는 상황이 달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물은 water인데 뭐야? water인데 water는 셀 수가 없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한 덩어리 취급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물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there's water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책이 두 권이 있어. 그러면 there are two books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는 이렇게 쓰면 틀렸단 말이야. 왜 그러냐? two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그러니까 they is가 아니고 they are 해야 되듯이 책 두 권이 있다는 there are two books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there는 아무 뜻도 없어. 그냥 뒤에 있는 be 동사가 합쳐져서 요렇게 한 덩어리로 물이 있다, 밑에 거는 책 두 권이 있다, 이건 절대로 거기에 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물이 있니 하고 싶으면 be 동사답게 요렇게 하고 물음표가 붙인 거겠지. 물이 있니는 뭐라고요? Is there water?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결국 베리가 있는 거야, 스트레인지가 있는 거야, 로즈가 있는 거야. 그렇죠. 결국 얘는 이름치 아니고 얘도 이름치 아니고 얘가 이름치인데 여러 개야.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면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고쳐야지 라고 해야 되는 게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좋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뜻은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기차 안에서. 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얘 때문이지. 무엇 기차 어디 기차 안에서. 그래서 얘 전치사. 이것도 무엇 위스콘신 어디 위스콘신에서. 그래서 얘 또 전치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양념식. 그렇죠. 조동사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비동사나 또는 일반 동사가 와야 되는데 항상 원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am, is, are가 와야 될 상황에서도 be를 쓴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네, 뜻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너는 양파 냄새,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ike onions만 좋아. 다른 거 다 지우고 like onions만 보여주면 혜민이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양파를 좋아한다 일 수도 있고 양파 같은 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렇게 봤더니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슨 뜻이다? 양파 같은. 양파 같은. 왜냐하면 여기에 smell이 무슨 뜻으로 사용됐어? 냄새가 나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가 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요거 말고 요 대답이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어. 만들어 봅시다. 일단 무엇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양파가 지금. 양파가 궁금한데요? 인내하라는. 오케이. 그래서 끝에 이렇게 올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너는 무엇과 같은 냄새, 아, 너는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 같은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 표현은? What? What?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죠? 셋 중에 뭐니까? To. 그러니까? What do you smell like? What do I do? What do I? Smell like. Smell like. 그렇습니까? 이 뜻이 나는 무엇, 뭐, 나는 뭐, 어떤 냄새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보자. 오, 열심히 한다. 자, 그래서 혜리야, 다시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문제 있는데, 다시라는 단어, 그거 다시가 일단 발음은 뭐지? Again, 다시 한 번 더 학습해.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니까. 일단 우리말 뜻은 그래서? 그래서 너는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can't go가 아, 어울릴 것 같고요. 가서는 그렇죠, 아니죠. 금지입니다. 가서는 된다. 학교에. 오, 학교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서 나기 때문에 나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우리말에 맞게 영어도 바꿔주면 because of 그렇죠, because of because you because of 뒤에는 누가다가 뭐 봐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Like onions. 자, 나중에 중3 때 설명할 건데. 자, 알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이상해. 자, 얘 뒤에는 누가다가 올 수 있어. 중학교 올라가면 좀 어려운 말로 얘는 접속사라 그래. 됐습니까? 접속사는 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자, 예를 들어서 because I am a doctor 해보자. 자, 그럼 because가 없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의사다. 그래서 나는 의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접속사라는 녀석은 뭐 좀 이해하기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가 없을 때는 누가 다야. 근데 얘가 붙으면 다 자가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얘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나는 의사 다 였는데 얘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무슨 뜻이 됐어? 이 덩어리는 내가 의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 다 였는데 다 자 없어지고 because가 있는 뜻을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뒤에는 항상 누가 다가 와야 돼. 왜냐하면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근데 because of 할 때 이 of가 많이 봤던 전치사야. 그래서 이렇게만 쓸 수 있어. 이렇게만. 하다시가 뭐다에 이거는. 됐습니까? Because of you 한번 뜨실까? 너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예? 안만 길어봤자. 슈즈인데? 근데 데인데 목적격 와야 돼요. 쟤들 한참, 아이고, 쟤들 한참 배우고 있네.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his smelly shoes는
이게 누가다가 아니야. 그냥 어떤 물건이 왔어. 그래서 전치사 뒤에 그냥 어떤 전치사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준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야. 이거 지금 선생님이 묻고 있는 거 무엇. 근데 붙으니까 왜가 됐어. 근데 because of 뒤에 누가다가 못 와요. 어쨌든 뭐 이런 건 나중에 자세하게 알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누가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하려면 because of가 아니고 because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주제 길었는데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지금 표시한 부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쵸. 그럼 우리말 질문은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왜 너는 가서는 내가 가서는 안 되나요? 학교. 그쵸. 학교에, 학교로.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엄마야 잠깐 미안. why shouldn't. 그쵸. shouldn't you 이따 고칠게. I I go to school. 그쵸. 내가 학교 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여기에 문장,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과 아니라고 얘기하는, 지금 뭐 나시 됐을까 아니라고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누가 다인데 얘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California you are in a bedtime. 오케이. 그래서 뜻은 캘리포니아에서 너는 있다 욕조에. 또 얘 때문에 어디 됐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이다 있다 두 개인데 여기에 어디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어디에 이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두 가지 비동사가 아닌 두 가지 중에. 오케이. 계속해서 얘도 좀 고치겠습니다. 좀 이따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so you shouldn't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래서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먹으면 안 된다. 오렌지들을. 그러니까 shouldn't. 자꾸 틀리네. 자, 그래서 풀면 because 영어로 바로 you are in a bathtub. 그렇죠.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또 왜? 왜냐하면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니까 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또 양념치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네, 뜻은 플로리다에서 너는 입는 중이다. 입는 중이다. 수영복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이유는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묻는 질문은 좀 우리말로 써놓으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무엇을 네가 입고 있는 중에. 오케이. 내가 뭐 입고 있지? 지가 뭐 입고 있는지도 모르나 봐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m I wearing?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규칙대로 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you are 했으니까 am I? 라고 물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의 뜻은 그래서 너는 노래 불러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누구? 사람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디서 노래 부르면 나 수영복 입고 있는데 어디서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얘가 또 뭐다? 이과의 주요 문법인 뭐다? 전치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하게 잘했고요. 프린트 챙겨가고 진도 드리니까 프린트 있는 거 보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구 오세요.